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니양 색스폰 트롯. 오늘은 여기 천안 광덕산에 있는 광덕자두 카페에 와가 있습니다. 광덕자두 카페에 바로 네. 광덕산이 바로 보이는 여기 아름다운 카페에 와가 있습니다. 광덕자두 카페의 사장님이 되십니다. 네. 네, 라이브 통기타 같습니다. 네, 자두 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씨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한테. 이렇게 또 저희 카페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광덕 자두 카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내려온 일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광덕산을 이렇게 거슬러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비 오는 거기에 이제 안개, 그 다음에 예. 이제 비가 내리고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광덕산 저희 네. 정상 보여요. 여기 딱 펜션, 여기 카페에 떠오르니까 카페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잘 오신 거예요. 여기가 2층인데요. 2층에는 또 이렇게 라이브 또 카페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또 저 1층에 또 내려가면은 여기가 펜션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펜션 앞에 마당에는 또 야외 음악당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자두 씨의 그 통기타를 너무 잘 친대요. 정말 잘하셔요. 정말 잘한다고 네. 소문이 났더라고. 자자하죠. 그래서 우리 자두 씨의 통기타에 네. 맞춰서 노래 한 곡 들어서 먼저 노래 한 번 먼저 듣죠. 좋지요. 무슨 네. 노래 부를까요? 이제 가을이 곧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가을을 네. 재촉하는 가을 사랑 네. 신계행의 가을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지요. 네. 네, 신계행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아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목소리
와, 브라보. 야, 굉장히 해코. 아름답죠, 자, 목소리가. 네. 야,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손님 고객이라나? 예, 객장에 지금 세 분이 와가 있는데 이게 자주 이렇게 이게 매일 이렇게 공연을 하십니까? 네, 매일이에요. 매일? 네. 매일 그럼 혼자서 아니면 네, 혼자서. 다른 혼자서 다른 가수분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가끔 우리 대니양 씨 초대하고 예. 예. 앞으로 우리 남진 씨도 좀 초대해 주세요. 예, 오세요. 훌륭하죠. 예. 예. 가끔 손님들도 노래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손님들을 네. 하고